안녕하세요. 골드문TV 장천입니다. 오늘은 잭 니콜스, 히스 레저 이어 등장한 호아킨 피닉스가 열연한 원톱 주연 영화 조커란 영화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. 여기서 이 영화에서 조커는 웃음 장애, 즉 장애 7급의 폭수 증후군 환자로 등장을 합니다. 절대 이거 조커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. 예. 한마디로 그냥 장애를 선천적으로 타고 난 거죠. 뭐. 어떻게 보면 좀 비련의 주인공이죠. 그리고 이 조커란 영화는 액션 영화가 아니에요. 흔히 배트맨에 나오는 이제 조커를 생각해서 뭐 수려한 액션이나 특수 효과를 기대하고 보시면은 안 돼요, 여러분. 예, 이 영화는 범죄 심리, 파노라마, 다큐, 서사, 드라마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. 예, 미국에서도 이미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. 15세 이상 관람 가능하죠? 예, 가능합니다. 특히 여기서 피닉스의 앙상한 표정으로 급변하는 뭐 심리 액션. 아, 이 장면은 진짜 악건입니다. 예. 하여튼, 뭐, 피닉스의 여련이 돋보이는 범작이에요. 예, 범죄 영화죠. 예, 영화 속에서 조커는 7개의 알약을 복용하는 환자로 나오는데, 이 알약이 그 뭐냐, 매트릭스 세계관을 좀 오마주 한듯 보여요. 왜 그러냐, 빨간약, 파란약, 빨간약, 파란약. 그런 세계 분명히 그뭐 판별이 되거든요. 그 약을 통해서 조커는, 저기 뭐야, 여친도 만들고, 또 사랑도 하게 됩니다. 예. 그리고 조커는 그 연인이 약으로 인해서 생긴 진짜 환상 속의 그대, 자기 이상형을 그대로 영화에서 표현이 됩니다. 그리고 조커는 사실 그 직업은 그냥 뭐 지지부진한 개그맨 지망생인데요. 그 단점이 있다면 못 웃겨요. 못 웃기고, 근데 혼자 웃기는 폭수장, 증후군으로 인해서 그냥 쓸데없이 뭐 지나가는 양아치한테 괜히 쳐붙다가 뭐 쳐맞는 그런 역은 진짜 너무 애잔해요. 저도 이게 맞을 때는 저 뼈까지 그 지리는 이 감독 특유의 연출력이 너무 돋보였습니다. 예, 하여튼 뭐 DC 최강의 빌런, 예? 조커의 기원 탄생을 2시간 동안 쭉 이어서 영화는 연출을 시도를 하는데 전혀 예, 어색하지 않아요. 잘 만든 영화임은 분명합니다. 예, DC 만화에 나오는 조커 그 스토리 캐릭터를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조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솔직히 막말로 조커란 타이틀을 떼고 그냥 뭐 나는 범죄 그냥 아무 이름을 붙여도 뭐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호아킨 피닉스는 이 영화를 위해서 무려 여러분 30kg를 감량을 했어요. 그 후로 이제 뭐 연기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을 많았는데 이 영화로 뭐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 수상도 하고 그야말로 다시 한번 자기의 인지도를 확실히 올리는 영화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